라디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장은 지수가 내려갔지만 선방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계속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눌릴 때 예,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라주부 급등 성장주는 빅텍입니다. 이 방산이 요새 핫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갖는 종목이고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 주가가 들썩들썩하는 빅테크와 스펙코입니다. 예,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방위 산업 중에 예,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하 식별 장치. 하여튼 이런 탐지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미사일 쏘면 예, 이런 걸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들썩들썩하는 거고요. 지금 가격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퍼가 63.40에 업종 PER이 업종 퍼가 40.03이니까 조금은 비싸다. 그런데 차트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세력이 운전을 좀 하는 세력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은 뭐 많진 않으니까 그 정도 양해를 하시고, 자, 회사 자체에서는 최근에 이제 방산이 워낙 잘 가니까 앞으로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눌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작년에 재작년까지 그렇게 올라서 사실은 작년까지 올랐죠. 지금 조정받고 다시 가잖아요. 근데 방산이 예전처럼 그냥 잠깐 이슈 테마성으로 오른다면 이거 꺾인 다음에 못 올라가지만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산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군납 예, 군납만 하다가 유지만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수출이 뭐 폴란드에도 뭐 전차 수출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각 탱크 한 대, 비행기 한 대, 미사일 한대 나갈 때마다 이거 싸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비싼 물건이고 예, 거기에 다들 방산업체들 매출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K방산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빅텍 같은 경우는 자, 최근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감소했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엄청나게 빠지진 않았어요. 한30%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영업이익률은 97.7%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기사 보면 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어우, 야, 위험하다.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그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자,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G넥스원 다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사볼만 하고 물론 가격이 조금 다들 높아졌으니까 그냥 눌릴 때 다시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십시오. 저도 이 중에 4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좀 늘려가고 있어요. 방사는 그냥 테마가 됐다. 그래서 빅텍은 사실 많이 담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차트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기회가 되겠다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박살이 났을 때 보통 기관들이 보유했던 물량 어떻게 하나요? 전부 던지거든요. 근데 아직 요 다트 예,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빅텍을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화면에서도 보여요. 거기 이제 보고서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가 금융기관이죠. 3월에 5.5% 정도 들고 있다가 이번 6월 달에 1% 줄였어요. 이제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줄였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안 좋고 악재가 있다면 이거 전부 다 던졌겠죠? 전부 다 없앴을 건데 그러진 않았고 이제 한번더 아직 공시가 안 됐으니까 공시 나오는 걸 봐야겠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든 게 회사의 시스템적인 문제나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러면 얘들이 아마 다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낌새, 뉘앙스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나면 매출이 팍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매출도 많이 꾸준히 늘었죠. 늘었고 지금 이 추세로 가도 예, 2021년 매출은 달성할 것 같아요. 지금 뭐 300억, 대략 400억 되니까 예, 9월, 10월,
이제 3분기, 4분기 하면 이 정도 비슷하게 맞출 것 같은데, 당기순 이익이 있던 것이 갑자기 이제 분기에서 마이너스 1. 통상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었는데, 이렇게 제로로 적자 전환을 한 거죠. 요거 이상하거든요.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 뭐 비용이 너무 커져서 그런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매출이 한30% 줄었으니까, 20에서 30% 줄었으니까 이럴 수는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9월 달께 또 나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 근데 기사는 뭐, 이 기자님께는 죄송한데 이런 기사는 안 써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쓰든가. 예, 빅텍은 3분기 영업이익이 97.7% 감소. 이게 잠정 짓게 됐는데, 이유가 없죠. 아니, 이유 없으면 이거 뭐 하란 얘기예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매도 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이런 걸 찾아보십시오.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게 정확한 이유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다가 이제 이런 걸 읽어봤고, 이런 부분을 얘들이 삼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여러분 이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걸다 보시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대신 봐드리는 겁니다. 자, 금융상품이 이 빅텍에도 꽤 있거든요. 예, 계열사 스펙코 주식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 전반기, 예,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이제 26억,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2억 6천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예, 마이너스 4억 8천. 그러면 한 7, 8억이 이제 마이너스가 났죠. 이거를 삼각한 것 같아요. 영업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이게 손실이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왜 손실이 났냐? 보시면 파생금융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파생을 이렇게 운용해서 마이너스가 크게 난 거고, 뭐 나머지 거는 그렇게 큰 변화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에서 금융자산 평가 이익 비슷하죠? 조금 줄긴 했는데, 그러니까 얘들도 주식 갖고 있고 뭐 금융상품 갖고 있는데 거기서 손실이 난게 지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장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반영을 했으면 예,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 크게 리스크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이게 큰 문제가 되면 또이 회사에 운용에 어려움을 줄수 있지만 자산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보시면 예, 부채 비율도 120%에서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리고 유보율이 충분히 966% 정도 있는 데다가 아직 ROE가 현저하게 좀 줄긴 했네요, 확실히. 예, 현저하게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자, 어떤 부분이 차트가 좀 괜찮냐? 여러분이 이전 고점이에요. 과거 이전 고점.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양분해서 이쪽이 상승, 이쪽이 하락인 거잖아요. 예, 하락을 충분히 2017부터 20년도까지 이 아래에 지하실을 열심히 팠죠. 자, 그런 다음에 대부분 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매집이 일어난 겁니다. 예, 여기서 긴 기간 횡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다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딱요 위치에 걸려 있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추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추세 상승 지금 되고 있죠, 주봉에서. 그 다음에 검로선하고 저점을 연결해보면, 검로선하고 C라인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이건 일로 가더라도 많이 내려가지 않고요. 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70% 넘는 그 표시예요. 예, 위치입니다. 그 상승 다이아는 표시가 안 됐어요. 이유는 예, 상승세가 세지 않으면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이런 상승세가 아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다이아 표시들이 나옵니다. 세게 움직일 때. 그러나 아직은 그런 흐름이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잠잠할 때가 매수하기는 좋다. 예, 가격이 이제 크게 변동 없으니까 사 모아 두시면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급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 빨간 거 거래 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추세 전환봉도 발생을 했고 P밴드, M밴드. 예, 여기 P밴드고요. M밴드인데 우선은 이쪽에서 P밴드 닫고 241선 지지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추세상 예, 저점 상승이니까 상승 맞습니다. 주봉의 추세 상승은 중요해요. 예, 금방 꺾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SV 시그널 A급 발생 여부. 자, 여기서도 발생했어요. 살짝이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당히 쌌죠. 올라왔다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께서 주봉을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저점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보시지 않아도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도 삼각수렴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5,300원, 5,500원까지 갔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뚫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세게 가요. 근데 이러다가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런 차트는 눈여겨볼 만한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잘 하시려면, 물론 ETF나 우리 TQ처럼 그냥 꾸준히 사모아 가실 수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이제 하락장일 때는 심장 두근두근 하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기왕이면 재미있으려면, 저는 이렇게 차트를 잘 보면 오를 종목들이 가끔 보여서, 그리고 나서 오르면 정말 좀 짜릿하거든요. 그럴 때 재미가 있지. 물론 돈 버는 게 삶의 대부분의 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돈을 벌다가, 주식에서 돈을 벌다가 배팅을 크게 하면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즐거움과 고통, 이런 거에만 따지면 투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술적 투자를 잘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 차트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어져요. 당연히 검노선 C라인 좋다고 말씀드렸죠? 수평이니까 이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상단 P밴드 못 갔죠? 근데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니까 자, 지지받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상승 가능성이 중기라고 봐야겠죠, 중기. 중기 상승 가능성이 8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요. 그래서 주봉에서 먼저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겠다 그러면 일봉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보시면, 대부분 거꾸로 보세요. 일봉부터 보시는데, 그러면 헷갈려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보면 다 상승할 것 같거든요. 일봉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뭐 100일이나 200일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좁고요. 적어도 저는 600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600일 보면 이게 왠지 횡보 느낌이 나죠? 횡보 났는데 두 번을 뭘 했습니까? 지하실을 팠어요. 그러면 털릴 만큼 털렸다. 충분히 털렸고 여기도 못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응축이 된 겁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매집은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 당연히 여기서부터 하고 있죠. 그다음에 검노선 저점 여기도 아주 예쁘죠. 하단에서 올라가는 검노선, 그다음에 C라인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 다이아는 애석하게 아직 좀 잠잠해요. 그래서 없고 수급 거래 대금 발생했죠. 3일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P밴드 닫고 다시 내려왔어요. 요런 게 중요합니다. 시그널이에요. PM밴드상 위치 좋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쌍바닥이죠. 하나. 그쵸? 요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쓰리바닥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지면 너무 좋고요. 여기쯤 지지 받겠죠. 6,000원대. 여기서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SV 시그널, 누적 A급. 여기 나왔고요. 여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그 원칙에 탁탁 부합된다.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만약에 보시고서 매수를 하셨는데 당연히 매수 권유 아닙니다. 추천 아닙니다. 참고입니다. 이게 수익이 나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그널들은 좋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누적 거래량 쭉 올라가고 있죠? 노란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일봉 300일 이평을 아직은 못 갔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넘어갔었죠. 이렇게 딱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를 했습니다. 근데 원위치 할때 보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약간 슈팅 갖고 놀고 있어요. 기관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올릴 때마다 외국인들이 올렸다가 다시 떨구고 여기서부터 외국인 들어와서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노선 C라인 위치 좋습니다. 그리고 상단 P밴드 터치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 가능성이 90%. 예,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자, 스케일을 크게 보시라고 한 이유가 요게 빅테크의 일봉인데요. 한 120일 정도 본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횡보 같은 느낌 안 들죠? 예. 그냥 위아래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위 화면처럼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되게 횡보를 오래 했구나. 예,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텍도 30분 봉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매수 들어가기 전에 30분 봉 보는데, 여러분 이런 게또 중요합니다. 지하실 여기도 팠어요. 30분에서. 예, 딱 해서 지하실을 열심히 파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반등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추세 전환봉, 예, 이 거래량이 팡팡팡 터지는, 없잖아요, 여기는. 예,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파란색, 주황색이 교차하면서 30분은 주기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해요. 어쨌든 이런 게 발생하면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적 거래량 없죠? 여기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팡 생기면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게 양봉 누적 거래량이거든요. 음봉은 다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누군가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예, 판 것까지 다 합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밀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사시면 제일 좋은데, 예, 이런 거 사셔도 한번 올라갈 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 정말 중요한 주봉 횡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명심하십시오. 이거 TQ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수형 ETF 다 똑같습니다. 자, 무림페이퍼와 무림PMP라는 두 업종이 있어요. 근데 뭐 재무 이런 걸다 떠나서 차트만 보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일자로 갔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좋아 보이세요?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예, 저라면 무림PMP 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 횡보는 횡보인데, 그냥 옆으로 간다고 횡보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향을 안 하는 건데, 이건 다 횡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 이 위로 올렸다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힘듭니다. 뭐가 힘들까요? 네, 올릴 때 위에 매수한 개인들이든 기관들이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매도가 나와서 세게 못 가요. 예, 위쪽에 그러니까 매물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주식들은 그냥 이런 박스 안에서 놀죠. 예, 세력이 그렇게 돈 있는 세력은 아닙니다. 진짜 돈 있는 세력들은, 네, 이렇게 바닥에서 쭉 모았다가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미래나노텍, 뭐 한미글로벌, 금양 이런 애들, 예, 한 5년 모았거든요. 3년에서 5년을 계속 쭉 모았다가 한 번에 올리는 이런 애들은 5년 동안 돈만 쏟아부었지 수익 내는 게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패턴은 여기서 수익 내고 또 내리고, 예, 이건 진짜 단기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라도 크게 못 오를 가능성이 커요. 세력이 돈이 별로 없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뭐 주포라고 얘기하죠. 주포가, 부유한 주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무림 PMP는 어때요? 한번 올렸죠. 올렸다가 길게 내렸어요. 기간상으로 보면 지금 한 2년 계속 내렸죠. 그러니까 세력도 이렇게 내리면 자기들도 수익은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갖고서 내리는 거죠. 쭉 내린 다음에 아직 올렸는데 얼마 안 올렸어요. 예, 절반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내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가 지금 횡보라고 있죠. 예, 무림페이퍼는 여기서도 왔다 갔다 계속 수익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못 오른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 무림페이퍼 PMP는 크게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밀집되고 있죠. 여기서 밀집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C라인을 뚫으면, 예, 페이퍼보다는 많이 갈수 있습니다. 왜? 매집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차트를 하시는 게더 수익이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자, 빅텍은 차트 평가는 별 5개입니다. 뭐 최근에 본 차트 중에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그리고 재무 평가는 별 3개, 최종 평가는 별 4개니까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손절가는 지금 6,140원인데, 자, 익절은, 수익 실현은 우선 7,400원에서 하십시오. 7,400원에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8,200원까지 가면, 나머지 하시고, 뭐더 올라가는 건, 그건 여러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훈련하셔갖고 더 좋은 성과들 내셨으면 좋겠고, 손절은 이렇게 됩니다. 5,800원. 아까 이렇게 여기 C라인에서 지지받으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꺾이더라도 5,800원, 5,300원까지는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익을 지금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 좋은 기운들 들어올 때 여러분들도 더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